자, 형이다님, 방송 듣고 계세요? 잠깐만 기다리세요. 재무구조도 봐야 되고, 차트도 지금 키는 중이니까요. 조금만 기다리십시오. 주식 투자는 얼마나 하신 분이신가요? 본인이 직접 이 종목 선택하신 건가요? 아니면은 어디서 추천받았거나 뭐 하신 건지. 주식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됐다고요? 그러면 뭐 거의 뭐 경험이 없으신 분인데 어디서 추천받았다는 이야기죠? 자, 재무구조를 잠깐만 볼 테니까요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아, 희토류 관련해서 직접 고르셨다. 자, 2달 주식 투자하셨는지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직접 종목을 선택했다. 혹시 재무구조 같은 거는 볼줄 알고 투자하신 거예요? 잘 모르신다. 자, 시황 분석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, 요새 뭐 젊은 분들 인터넷 문화가, 좀안 좋으신 분들은 시황 분석 같은 거 해드리면은 앉아가지고 고맙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인사도 없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실망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, 조심하시고요. 뭐 많은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. 예, 뭐 감사합니다. 그러고서 나가시면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분석 듣자마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팽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시황 분석을 잘안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. 지금 오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? 젊으신 분인 것 같은데. 이제 뭐두달 정도밖에 안 되셨다라고 하면 30대. 자, 이 종목의 재무구조는요, 나쁘지는 않아요. 자,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투자 메리트는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형이다님이 이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는 이제 희토류라는 그거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하신 것 같은데 주식을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, 내가 이 종목이 메리트가 투자 메리트가 그러니까 그 희토류나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이 종목이
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냐? 자,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건 투자 메리트가 있다, 없다를 따지는 거거든요. 그죠? 우리가 물건을 돈 주고 살 때, 싸게 사야 비싸게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? 근데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는 어떻게 그걸 비싸게 팔아먹겠어요? 통상적으로 이 주식시장의 틀,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. 그래서 형이다님이 이 종목을 매수한 그 금액은요, 투자 메리트가 전혀 없는 구간에 매수를 하신 겁니다.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 상황도 별로 안 좋고, 그러다가 보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요새 뭐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 종목은 회사 자체의 재무 구조가 뭐 최악이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. 뭐 영업 이익률도 좋고.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내가 매수했던 금액이 투자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질 않고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주식이 빠지는 거예요. 예, 이 종목은 지금도 계속 하락장이고요. 앞으로도 추세가 더 꺾일 확률이 있습니다.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최저가가 지금 1050원에서 반등이 왔는데요. 올인하신 겁니까? 아니면은 뭐 분할 매수 전략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? 자,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손절이라는 것은 기준을 갖고 하셔야 돼요. 자, 기준이라는 건 뭐냐? 굳이 좋은 종목인데 내가 만약에 비싸게 샀다. 비싸게 사서 손절을 칠 건지 이런 것을 이제 따져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2,500원에서 지금 현재가 1,800원이면 만약에 이제 추가 하락을 하면 이거는 추가 하락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. 자,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재무구조가 안 좋거나 자, 첫 번째 손절하는 기준이에요. 재무구조가 안 좋다. 그리고 앞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. 영업이익이라는가. 뭐 이런 게 만약에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주가가 계속 빠진다. 최악의 재무구조로 만약에 돌변이 돼서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 당하거나. 자, 이랬을 경우에는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, 본인이 나는 이 종목이 첫 번째 괜찮게 매수를 한 거고 뭐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매수했을 거 아니에요? 자, 두 번째, 자, 회사에 대한 내용은 현재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은데 내가 고평가 구간에 매수를 했으니 손절을 치겠다 그러는 거는 본인이 의지예요. 제가 그거를 추천할 수는 없어요.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면, 자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종목이 손절을 감행할 만한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추가 하락을 더 한다라고 해도. 왜? 회사의 재무구조가 나쁘질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. 단지 이제 회원님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얼마 금액대에서 추가 매수를 할 거냐. 아니면은 회복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는 그냥 전략적으로 손절을 치겠다 그러는 거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.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
이종목은 지금 하방 압력이 강한 주식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. 회사 내용은 나쁜 종목은 아닌데, 한 가지 비싸게 주고 산게 원인이다.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죠. 손절을 칠 건지 말 건지는.